그래. 전체 다 해줄게, 봐라. 점, 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2, 만, 점을 이동하는 거야. 도형 이동 아니고 점을 이동하는 거야. 그럼 X축 1만큼 갔으니까 X는 3이 될 거고, Y축 2만큼 가게 되면 Y는 1, 이렇게 돼요. 요거는 쉽네. 1,5를, 1,5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면 그게 B,2가 옮겨졌다. 그럼 A1을 A만큼 가서 B가 됐기 때문에 요 B라는 것은 1 더하기 A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 2라는 것은 5를 A 플러스 1만큼 옮겼으니까 A 플러스 6이 되겠지. 여기다 A 플러스 1을 5에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X, Y를 이거에 의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예요. 뭐를? 이거에 의해서 점 이거가 3,4가 1,1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3을 A만큼 갔더니 X좌표 1이 됐고, 4를 B만큼 갔더니 Y좌표 1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이동시키는데, 이거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지, 도형. X축으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요 말 뜻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이거를 마이너스 2로 헷갈리면 안 돼. X축으로 2만큼 간 거야, 2만큼. 이동하면 요게 되는 거야. 자, 요걸 이동하라. 그럼 이걸 이동시키면 했다. 그럼 일단 이동시켜봐야 될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지나는 거는 대입함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요 점, 요 도형을 요렇게 이동시키자.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형의 이동이니까. 도형의 이동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마이너스 3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동된 거예요. 정리하면 2X 플러스 Y, 요건 없어졌고 마이너스 4는 0이다. 요게 이제 이동된 도형이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나면 그 이동된 도형은 4,k를 지난다 했으니까 4,k를 집어넣는 거야. 8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4 앞에는 좀 쉽네. 1,3을 4,2로 옮기는 평행이동. 자, 1,3이 4,2가 됐다는 말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그러면 요 점이 요렇게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이랬대. 직선 이것이 직선 이거로 옮겨진다 했지. 이 말은 이걸 옮기면 뭐가 되겠노 이 말이지. 그럼 요거를 요렇게 그대로 옮기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4 그대로 집어넣는 거. 그럼 Y는 3X 마이너스 9. 그럼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9. 그 다음 6번.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자, 요 직선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Y 대신에 Y 플러스 플러스 3 이꼴 0. 이게 옮겨진 직선이지. 이 직선과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이 됐어. 그럼 이 직선식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는 0. 이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 자, 직선을 그릴 때는 절편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했지. X에 0 집어넣어봐. 그럼 Y는 2-M, Y는 2-M,
근데 여기서 m이 2보다 크다 있지. m이 2보다 크니까 이는 음수지. 음수니까 여기 2-m, 여기 2-. 음수일 때 넓이 구하고 할 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y에 0을 넣으면 x는 m-2가 돼. m-2는 양수지. m이 2보다 큰 수니까. m-2는 여기 있어. 자,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넓이가 18이다. 이때 넓이, 자, 넓이 조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는 양수지. 요게 양수니까 요게 바로 요 좌표가 길이가 되는 거야. m-2. 자, 그 다음 요 길이는 요 좌표가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요 부호 바꿔줘야 돼. 그지? 부호 바꾸면 2-m이 아니고 m-2다.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넓이가 되잖아. 그 넓이가 18이 됐다. 그럼 m-2의 제곱이 36이네. 그럼 m-2는 풀마 6이 되고 m은 2 풀마 6이 돼서 8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m은 양수 2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8이 되는 거야. 6번 맞는 사람. 6번 다 그리잖아. 이런 길이들, 이런 거 길이들을 그 처리할 때 잘 못해가지고 아마 틀린 사람이지. 길이 요 음수기 때문에 부호 바꾸고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럴. 반별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요 곡선을 이동하였더니 요 곡선과 일치했다. 그럼 이동시켜 봐라 이 말이야. 이동시켜 봐라 이 말이야. 그럼 Y-3 이꼴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X-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럼 Y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또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2 3이니까 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요게 요거다 이 말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접선 저 이동식인 식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동식인 식을 구하라. 자, 평행이동 이거에 의하여 이 이동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지. 요거에 의하여 원을 이동한 거야. 원을. 원을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 그럼 일단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 자, 원은 항상 뭘로 했느냐면 원의 중심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원의 중심이 0,0이었어. 이렇게 이동하면 마이너스 a 콤마 3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이 중심만 원은 항상 중심만 이동한다. 점 점의 이동. 명제로 많아지다. 어? 많은 거. 똑바로 앉아. 그럼 이게 이제 이동한 점이지. 그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 원점이 0,0까지 요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5가 됐다. 그럼 거리 그대로 구하면 되네. 루트 a제곱 더하기 3제곱을 하면 요게 5가 됐다. 자, 제곱을 해주면 a제곱 더하기 9가 25. 그럼 a제곱은 9를 빼면 16. 그럼 a는 풀마 4 중에 양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양수 a는 4가 됐다. 9번 원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2M만큼 자, 이 원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2M만큼 이동한 거야. 자,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 원이었어. 이 원을 요만큼 이동하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1 플러스 M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M 이렇게 바뀌겠지. 중심이 평행 이동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더라. 요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X축, 요거 이제 원 같은 거 안 되면 이제 이걸 못 푸는 거지. 원이 좀 안 돼 있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이게.
이게 몇 사분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1사분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중심은 X좌표랑 Y좌표는 똑같을까요? 요 X좌표랑 Y좌표는 똑같을까요?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지? 여기 있더라도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M 요거랑 마이너스 4 플러스 2M 요거 두 개의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M은 3이죠. M은 3. 아, 여기. 요 1, 4분면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지? M이 3이 되면. 3이 되면 요것도 2가 되고, 요것도 2가 되는. 근데 이 중심이 2, 4분면과 4, 4분면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반지름은 2잖아, 그죠? 반지름은 2이기 때문에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2. 요게 만약 4, 4분면이 있다면 요건 2, 마이너스 2. 즉, 요게 2고 요게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든지 간에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3m 이꼴 5가 됩니다. 그럼 m은 3분의 5다.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됐나? 그럼 10번. 점 2,4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식인 후에, X축에 먼저 대칭 이동식이다. X는 가만히 있고 Y좌표만 바뀌어지겠지.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다시 원점의 대칭식이야. 원점의 대칭식이면 X도 부호가 바뀌어지고 Y도 부호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고 다시 Y축에 대칭이다. 11번 6,2를 먼저 y 꼴 x에 대칭해야 돼. y 꼴 x에 대칭하면 xy 좌표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y 꼴 x에 대칭하면 xy 좌표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 그 점을 p라 했어. 이 점이 p다. 이거를 이거에 대칭한 점을 p. 원점에 대칭한 점을 q라 했어. 자, 원점에 대칭한 점을 원점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돼. 요게 Q. 자, 직선 PQ가 이렇게 됐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는 먼저 기울기를 찾아야 되지. X끼리 빼면 8분의 Y끼리 빼면 8이 돼서 기울기는 1이 된다. 그러면서 아무 점 하나 지나면 된다. 그래서 y-y1은 기울기 1, x-x1. 자, 그랬더니 y는 x 플러스 4가 됐대. a는 1, b는 4. a는 1, b는 4. 12번.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자, 원점에 대칭하자. 원점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자, 다시 y 꼴 x에 대칭해서. 자, y 꼴 x에 대칭하면 xy를 바꿔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13번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자, 원점에 먼저 대칭해야 되네. 원점에 대칭하면 x, y를 둘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지. 대칭 이동한 후 다시 y 꼴 x에 대칭 이동하였더니 즉 마이너스 2y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다시 이동하였더니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했어.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이 말은 직선이 중심을 이렇게 지나버린 거야.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말이야. 원의 중심이 1,2잖아. 그 중심을 요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야. 1,2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a. 1, 어이씨. 뭐야. x, y가 y, x 되지, 이게. y 이꼴 x 대처럼 x, y가 다 바뀌어지는 거야. x에 1을 넣으면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2a가 2니까 a는 1이 되고. 그대로 이동을 시켜서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그 조건만 써주는 거야. 점 a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이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다시 그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됐다. 이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직선 l은 요거는 조금 어렵네. 요 점을 지나는 직선 l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 어떻게 표현해? y-y1 equal 기울기 x-x1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모른다, 그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했어.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 먼저 y축에 대칭해야 되지. y축에 대칭하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m에 요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y축에 먼저 대칭했고 다시 y 꼴 x에 대칭을 했어. y 꼴 x에 대칭은 xy를 바꿔야 되네. x 플러스 2는 m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다 식었지. 식이고 나면 이게 다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란 거야. 이게 그럼 점 A를 다시 지나니까 점 A를 여기 대입하라 이 말이지. 점 A 집어넣으면 1, 1 더하기 M에 자, 1, 마이너스 A, Y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2,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M은 3이 됩니다. 기울기가 3이네, 3. 요 기울기가 3이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자, 그러면 요 직선식이 Y는 3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다. 15.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에 자,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y제곱 플러스 6y 는 마이너스 12. 자, 원은 항상 반의 제곱 2의 제곱 반의 제곱 3의 제곱 우변은 똑같이 4 더하기 9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요게 13이니까 이게 1, 이렇게. 이 원은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야. 이 원을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1이야. 자, 중심만 가지고 푸는 거라 했다. 원은 중심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 3이 되거든.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중심이 이렇게 변할 거고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x를 도를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심이고 옮기고 나면 중심이 이렇게 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만 물었으니까 이게 끝이네, 그지? 2, 3이 끝이네.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16번. 16번. 원의 중심을 A라고 할 때, 원의 중심을 A라고 할 때, 이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중심을 1, 2, 요 점이 A라는 거야, 지금. 1, 2를 X축에 대칭 이동, Y 이꼴 X에 대칭 이동 시킨 원의 중심을 각각 B실에 있기 때문에 B는 X축에 대칭이다. X축에 대칭. X는 가만히 있고 Y가 바뀌었다. 이 원을 x축에 대칭 이동, 그다음 y 꼴 x에 대칭 이동. 자, 요 원을 y 꼴 x에 대칭하면 2, 1. 자, 요 점을 각각 b실에, b실. 자, 16번 문제 읽어봐. 요렇게 되는 건지 자기가 빨리 먼저 확인해봐. 삼각형 abc 넓이 구하라. 삼각형 abc 넓이.
1,2는 여기 있죠. 1,2. 1,2는 여기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2는 액수에 대칭된 거네. 여기 1, 마이너스. 그럼 2, 2는 여기 있겠지. 여기 2, 2. 이렇게 있는데, 넓이를 구할 때, 자, 이거 두 개는 x좌표가 같잖아. 이렇게 x좌표가 같은 게 있을 때는 여기 y표가 평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선식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 바로 요 구합니다. 요 길이.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y좌표를 비교합니다. y좌표가 2고, 요건 y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돼요. 그 다음 높이는, 이게 높이지. 자, 높이는 요 x좌표 끼리 비교하면 돼요. 요 x좌표는 1이고, 요 x좌표는 2잖아. 높이는 1이 된다. 그래서 넓이는 2가 됐다. 알겠죠? 점만 잘 이동시키시면 돼.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을 때는, 자, 넓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생각. 그 다음 17번 보물선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였더니 꼭지점이 이거인 보물선이 돼요. 자, 보물선은 뭐만 이동시키면 된다 이거? 마찬가지로 꼭지점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꼭지점만 원래 이렇게 되는 꼭지점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됐거든. 그 원래 꼭지점 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겠지. 이래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됐다. 그래서 원래 있던 요 포물선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보물선 꼭지점이 요거였다. 아, 꼭지점이 요거였다. 그럼 2차 계수가 1이니까, 요런 꼭지점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전개식에 버리면, x 제곱 2x 마이너스 1. 요게 요식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18번 점 P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A,4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먼저 한 후에 자 이동시키자 그러면 A-3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됐지 자 그거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콤마 마이너스 1 이동했더니 그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더라 요 점의 좌표가 5, 콤마 b가 되더라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 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거 4 더하기 4 하면 4 됩니다 그러게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자 y축에 먼저 대칭 이동하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 요게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직선과 y 골 x에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 a만큼 이동한 직선 y 골 x에 먼저 대칭 이동해야 되네 그러면 3y 요거를 y 골 x에 대칭하는 거야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Y축에 대칭이동한 후 다시 Y축으로 A만큼 갔기 때문에 Y 대신에 Y-A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3에다가 Y-A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요 직선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말이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점이 2,2다 교점 그럼 2,2는 교점이니까 교점은 항상 대입한다 교점을 요 각각의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각각에 대입하자. 민규 집중. 2,1을 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6. 2a 플러스 b 하면 요게 0이 돼요. 자, 교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을 집어넣으면 3에다가 2-a 더하기 2a 더하기 b 하면 요것도 0이 돼요.
위에식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b는 6. 밑에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숫자는 여기 플러스 6 이항해버리자 마이너스 6. 이제는 위에서 아래 빼버려. 또 b 없애지네. a면 3a가 되고 a면 12가 돼서 a는 3, 4, 12. 그럼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a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먼저 x축에 대칭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x축에 대칭했지.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접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접한다. 자, 2차식과 1차식이 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접한다면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자, 정리부터 하자.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1 곱해버리자. y-a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요 2차식하고 요 직선이 서로 접해야 돼. 요거 두 개. 그럼 연립한다, 그게? 요거 이꼴. 직선이 2x 플러스.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요게 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접했다 하면 판별식이 0이다 쓰는 거.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요식 판별식 쓴다. 딱수 있을 거다. 딱수 모르는 사람은 그냥 b제곱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요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2가 돼. 이동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하라는 대로 어떻게 어떻게 이동하라 그대로 이동해주면 돼.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와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X축의 점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X축 위에 있는 점 P다, 그제? X축이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어떤 점이 P가 어디 있어? 자,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에 5,4랑,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 P랑,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자, 삼각형의 둘레인데, 먼저, 이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지. 그대로 있다, 그지? 이 P가 어디에 가 있던가, 요 길이는 가만히 있어. 안 변하는 거야,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안 변하기 때문에 요 길이부터 구해놓자. 길이는 루트. 자, X 길이 빼면 6이니까 6제곱. 자, Y 길이 빼면 2니까 2제곱. 그럼 루트 36 더하기 4하니까 40. 그러니까 2루트 10이다. 요 길이는 구해줘. 요 길이가 2루트 10이야. 이제 요 길이랑 요 파란색 길이 두 개를 더, 이제 더해주면 된다, 그지? 그러면 그게 삼각형의 둘레가 됩니다. 파란색 길이 두 개를 더할 거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할 거야. 근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 점이 움직이니까 자꾸 바뀌지. 여기는 딱 고정이 돼 있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요 점이 막 옮겨다니니까 이렇게 한번 봐. 계속 변하잖아. 자, 이 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X축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느 하나를 이렇게 대칭식이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아져. 자,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제 이 점에서 점 P까지 갔다가 요 점까지 갈 때 가장 짧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올 때, 이때가 이 점이 P가 되면서 요렇게 삼각형이 되면 둘레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결국 이 길이랑 같잖아, 이 길이랑. 이거 두 개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니까.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됩니다. 그럼 거리는 루트. 자, 6이니까 36. 자, 또 6이니까 36.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36이니까 6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 길이를 두 개를 다 6루트. 그 다음 초록색 길이는 2루트 10입니다. 2루트 10. 요게 둘레가 최소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 A는 6이 되고 B는 2가 돼요. 경우 알겠나? 어? 이거 맞지 않나? 어? 맞았다고? 3배리로 틀렸나? 이제 알겠나?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 많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 22번. 점 A 1,0을 점 P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요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하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요 점이 1,0이에요.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A, B가 됐어요. AB가. 자, 이렇게 점에 대해서 대칭할 땐 이 점이 이거 중점이다. 그 생각만 해요. 이 점이 요 두 개에 대한 중점. 그래서 중점 A 더하기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그게 X좌표 2가 돼요.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그게 Y좌표인 4가 돼요. A는 3, B는 8. 3하고 8하고 돼 있으니까 17, 11이 돼요. 자, 23. 점 A, B를 점 3, 2에 대칭한 점을 PQ 표현해. 점 AB가 이거 위를 움직일 때 점 PQ가 움직이는 도형. 자, 이건 어렵군. 이건 어렵다. 먼저 A, B가 3, 2에 대칭했더니 P가 됐. 요게 A, B가 있으면 요게 3, 2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요게 P, Q가 됐다. 자, 먼저 서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할 때는 요게 중점이다 생각을 했지. 요게 중점. 그래서 A 더하기 P를 하면 2를 나눌 때 요게 3이 돼야 되고 B 더하기 Q를 2를 나누면 요게 2가 돼야 돼. 요런 관계입니다. PQ 사이. AB가 직선 이걸 위로 움직여. 그 말은 B는 2A 플러스 1이다 말이지. AB가 이거 위로 움직여. B는 2A 플러스 이때 PQ가 움직이는 도형은 PQ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근데 AB의 관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어떻게 푸느냐면 A는 양변에 2를 곱해서 P를 빼고 자, B는 양변에 2를 곱해서 Q를 빼면 요게 AB죠. 그 AB를 요 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AB가 PQ에 가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지. 그래서 B는 4-Q는 2A, A는 6-P. 이제 요거 정리하면 돼. 4-Q는 12-2P 플러스 1. 자, 지금 Y는 돼 있다, 그제? 요거는 Q는 12P. 여기 13 이하에 마이너스 13 되면 마이너스 9. 그게 P, Q잖아. P, Q. X, Y. X와를 바꿔볼게. Y는 12x 마이너스 9. P, PQ 사이에 그런 관계가, 요런 관계 있다는 말이나, XY가 요런 관계 있다. PQ를 그냥 XY. 좌표를 P, Q. P, Q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X, Y 이렇게 보자. 그래서 P하고 Q를 XY로 바꿔줍니다. 23번이 어려웠고 24번 원 이거하고 원 이것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과 원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말은 요 중심과 중심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은 자꾸 중심을 활용해야 돼. 중심을 활용해야 이해하기가 쉬워져. 자, 이거는 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됐고. 자, 요거를 중심이 있는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x제곱 14x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44. x만 고치면 되네. 요건 반의 제곱, 7제곱을 같이 대정자.
그럼 여기까지가 x-7의 제곱. y제곱이 77, 49니까 5. 그 반지름이 변하면 안 되겠지. 대칭기동하면 반지름은 그거. 자, 요점이 어떤 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직선이, 요점은 하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됐고, 요게 그대로 똑같이 대칭이 돼서, 요점이 7, 0이 됐다. 요점이 7,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거는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돼. 점 두 개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직선은 항상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요점이지. 중점을 지나야 돼. 무조건 이 직선. 중점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수직이 되겠지, 수직. 이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인 거야. 중점을 지나고 수직이야. 그 중점부터 보여놓자. 중점은 요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중점.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를 구하자. 기울기는 7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12분의 3 해서 4분의 1 됩니다. 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항상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y-y1 equal 기울기 x-x1. 그게 요 직선입니다. y는 정리하면 되네. y는, 요게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면 플러스 4지. 플러스 4인데 이하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그러면 여기 2분의 8이니까 요 2분의 5가 됩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2분의 5. 그럼 a, b를 곱하라 했는데 요것도 곱하라 했다, 그지? 그래서 곱하면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그럼 전체 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 했기 때문에 요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네, 그지? 이때 조건 P가, 조건 P가, 요렇게 됐어.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는 것은 요거 부등식 풀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2, 5, 10, 플러스, 마이너스 20분의 하면, 그래서 X 빼기 2, X 더하기 5,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작거나 같을 때는 사이지, 부터까지, X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이렇게. 그럼 요 수 중에 여기 중에서 요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x를 구하면 x는 1, 2, 6 두 개만 요게 답이야. 진리집합은, 진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답을 해야 된다.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답을 써야 돼. 다음 중 3인 명제. a가고 b가, a가 더 작지. 근데 양변에 요거는 c를 더했다 이 말이잖아. 양변에 c를 똑같은 수 더하면 부등호가 바뀌면 안 되지. 틀렸지. 부등호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바뀌어버리잖아. ab가 요렇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빼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바뀌면 안 되지. 요거 바뀌어버리잖아. 틀려. ab가 요런데 양변에 c를 곱했다는 말이지 이거는. 근데 양수를 곱했어. 양수를. 양수 곱하면 부등호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바뀌어버리지. A, B가 이렇게 돼. 양변의 C를 나눠줬지. 양수를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뀌면 안 돼. 요게 맞는다. 자, 이거는 양변의 C를 나눠줬지. C를 나눴는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부등호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 그지? 틀려. 양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었다 하는, 그래서 4번이다. 다음 중에서 참인 명제는, 참인 명제. X의 절대값이 1이다. 절대값이 1이란 말은 X는 1이란 말이 아니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틀린다. 절대값이 1이면 X가 1이다. 1일만 되는 게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되죠. 틀린다.
A가 B보다 크더라. 그럼 제곱에도 크나? 틀렸지. 이거는 양수일 때만 이런 거야. 양수일 때. 이런 걸 잘 알아놔야 돼. 안 그러면 이런 거 다 틀려. 봐. 3은 2보다 크지. 제곱을 하면 역시 이렇게 크지. 그런데 3은 마이너스 5보다 크지. 제곱을 하면 크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다. 제곱이면. 자,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면, 자, 요거 부등식 푸는 거야, 요거. 요 부등식 푸면 크다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지. 틀려. 크다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양쪽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부터까지가 나오면 안 되고, 부터까지는 작을 때 그렇게 돼.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 이거 보고 정삼각형이라 하면 안 되지. 틀려. X가 6의 양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면 3을 뺐다. 자, 6의 배수는. 6, 12, 18, 64, 24, 쭉 3, 이건 다 3의 배수 맞지? 그래서 여기 나와. X가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다.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럼 15번. 다음 중 거짓이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 거짓이 명제. 거짓인데, 15번은 1번이 이게 어려워, 1번이. 1번은 어렵다, 어려운 거다, 이거는. 1번은 어려운 거고. 자, 이런 거 하다가 봐. 이렇게 1번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나머지 것 가지고 객관식 같으면 답을 찾으면 되나.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 객관식이구나, 객관식. 자, 그럼 쉬운 것부터 처리해보자.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면 x는 4를 이항해서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지? 이런 건 쉽게 맞는 거 알 수 있잖아. x가 1이면 제곱해도 1이다. 이거는 맞지. x가 1일 때 제곱하면 1 맞잖아. 두 개를 더해서 0이면 둘 다 0이가 아니지.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0이다. 자, 지금 명제, 거짓이 명제를 모두 고를 거야. 모두. 이러면 이제 어렵지. 모두 해버리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x가 1보다 크다. 그럼 제곱하면 1보다 크나? 그러네. 자, 이거 세 개 이제 맞는 거 알았지. 맞는 거 아닌데, 모두 고르라 했는데, 뭐, 설마 한 개겠네. 여러 개 꽤 있을 것 같네, 이제. 대충, 이제, 보통 문제 보면. 1번은 몰라도, 이제, 1번은 틀렸다 해서 답을 1, 2,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알겠지? 이런 문제 풀 때, 이 다섯 개 중에 보통은 한 개 정도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 한 개 정도. 그러면 그거를 못 푼다? 풀면 풀면 되는데, 못 풀겠다 싶을 때는, 남아있는 네 개를 정확하게 풀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1, 3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1번 봅니다, 1번. xy, x 플러스 y. 근데 x 플러스 y는 4보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xy를 구해보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2보다 크더라, 이렇게. 가오리, 집중 안 할래? 이것만 물어보고 있었는데. 뭐 봤지, 저기야? 아, 이제 저쪽을 보고 있어. 자, xy가 x 플러스 곱한 게 된 것보다 크면 이 수는 둘 다 2보다 크나 이 말이지. 2보다 크나 이 말이지. 일단 더하면 4보다 커야 돼. 더해서 4보다 안 커. 예를 들어 1,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더하면 4보다 커야 돼. 자, x는 1.9라고 하고, 자, y는 5라고 해봐. 두 개 더하면 1보다 크지. 4보다 크지. 그런데 두 개를 곱해봐. 약 2니까 2, 5, 10, 한 10, 10보다는 조금 작지. 근데 더해버리면 6.9 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XY 맞지, 요거는. 그런데 이 둘 다 2보다 크나, 둘 다 2보다 안 크잖아. 2보다 안 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야. 16번. 다음 명제 중 3인 것은, 다음 명제 중에 3인 것은. 자, 두 개를 더해서 유리수면 둘 다 유리수다. 자, 두 개를 더해서 유리수면 둘 다 유리수가. 어떤 수 두 개를 더해서?
더했더니 유리수다. 그러면 두 개는 다 유리수다. 맞아, 틀려. 두 개를 더한 그 결과가 유리수더라. 그러면 이 각각이 유리수였겠나. 자,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봐. 0 유리수지. 그럼 이게 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제? 이런 거는 봐. 어렵다. 특히 그거 이쪽 반 사람들은 수학이 좀 안 되는 저 그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예제들을 자꾸 풀어야 돼. 예제들을 자꾸 풀면서 하면 나중에 처음엔 어려워.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에 돼버리면 계속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안 틀리게. 집합 같은 건 안 그렇잖아. 집합은 그 내용만 대충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거는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 내용 중에 계속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데 이게 막 무한대계수로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봤던 게 차츰차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자꾸 쉬워져요. 지금은 아마 많이 어려울 거예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런 거는 모르면 안 돼. 이런 거는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틀려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이 말이야. 이건 같은 말이야. 그러면 2x 플러스 여기 2배에서 1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다. 2배를 해봐. 2x는 2배란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고 다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3이 되고 요 수는 요런 수가 됩니다. 그럼 이 수가 무조건 양수인 건 아니지. 음수 쪽도 있다. 숫자가 그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워낙 편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좀 어렵다. X가 0 아니거나 둘 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지.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니야. 그럼 그 수로 곱하면 0이 아니가. 맞겠나 틀리겠나 자기가 생각해. 이걸 뭐 계산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야. 그럼 곱하면 그게 0이 아니가.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면 곱했을 적에 0이 아니다. 자, X가 0이 아니거나 X가 3이야. 또는 Y가 또는 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성립하라는 게 아니지. 둘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면 된다.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0이라도 관계없어. X가 0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개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또는 이 말이. 자, 요거 해볼까. AB가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되지. A 또는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그럼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 말 뜻은 어떤 의미냐면 A는 이렇게 0인데 B는 0이 아니어도 돼. B는 이렇게. 이 말 뜻이. 자, B는 0인데 A가 뭐 0이 아니 이렇게 돼. A가 0인데 B가 0이라도 돼.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이런. 요 말은 A가 0,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란 말은 X가 0이 아니지. Y는 0이라도 관계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두 개 다 되라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된다. 그는 그게 또는 그런 뜻이야. 그럼 곱하면 0이 될 수도 있지, 그지? 0이 아니다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곱하면 0이 될 수도 있는데 0이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요거는 인수분해에서 정리하면 X가 0 또는 1이네. 0 또는 이게 뭐야? X가 홀수이면 제곱해라.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지. 짝수다 틀린 거야.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인데 여기는 짝수다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거야. 자, 그러네. 17번.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은.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은. 지금 계속 P이면 Q이다 했어. 이거이면 이거이다. P
P이면 Q다. 계속 센 거예요, 지금까지. A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음수지. 그럼 A분의 1은 0보다 역시 작겠지. A가 음수니까. 음수분의 1 하더라도 음수잖아. 틀렸어. P이면 Q이다가 3인 거 찾는 거야. 3인 것은 A가 B보다 크지. 그럼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자, 2번은 쌤이 정리해 줄 테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 2번은. 자, A가 B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하면 부호가 바뀌어져요. 자, 봐. 7은 2보다 크잖아. 그럼 7분의 1은 2분이라고 B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A가 B보다 클 때,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아져야 돼.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AB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돼. AB 부호가 같을 때. 요럴 때는 요렇게 되더라. 꼭 기억해야 돼. A가 B보다 큰데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AB가 양수일 때, 즉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 그렇게 된다. AB의 부호가 같을 때. A가 B보다 크지. 그럼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다.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에 AB가 양수다. 요런 말이 있으면 참이 되는데, 요 말이 없잖아.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봐, 이런 게 하나하나가 봐라. 계속 내용이 많지. 많기 때문에 어려워, 이게. 그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자꾸 풀으면 돼. 풀면 나중에 돼버리면 이제, 아, 전에 봤던 거, 이런 게 자꾸 나와. 그게 나올 때까지 봐줘야지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거의 틀리게 되지. 그 다음 3번. 이거는 절대값이, 여기가. 여기 절대값이면, 절대값은 양수잖아요, 양수. 그럼 요거랑 요거는 부호가 똑같지. 똑같으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뀐다 해서 요게 맞는 거야. 그거 하면. 집합 4 하는 거.